아, 죄송해요. 사실 지금 시간이 1시 11분이거든요. 소리 너무 크다. 그래도 사실 선호택이 이 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 소리로 알 수 있는 굉장한 힌트들이 많거든요. 아유, 근데 너무 크다. 있었죠. 오늘은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선언어택은 집중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뭐야?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오나? 아이. 뭐야?
옛날에 그 아 너무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제가 서든하던 시절에 저격이란 타이틀 있으면 굉장히 오 쟤 좀 순화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상점에서 이 메소로 아 메소래 메이플 그 이 게임 자체에 있는 돈으로 루치라고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일단 그걸로 살 수 있는 소음기가 달려있는 TRG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그 캐시 TRG가 있어도 그 소음기 맨날 쓰면서 약간 그게 고수 보대용 그런 거였어서 여기 한번 점프할 텐데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점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번 위폭 날려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잘못 돌린 것 같은데 오 상대 3명 수 있어요. 아, 아깝다. 침착하지 못했네요. 숏에서 굉장히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1분쯤 남았을 때 숏에다 폭탄 던져주면 거의 한 90% 왜냐면 그냥 계속 거기서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확실히 뭔가 눈이 아 뭔가 손이 느려진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한 명 더 와요. 하나 둘 셋. 실룩실룩 여기 제발 아까도 점프 점프 제발 엉덩이 비켜 아니 왜 이렇게 실룩거려 자 지금 1분 남았을 때 여기 던져주면 아 가비 쟤는 3mm에만 살아 이런 애들은요 조심히 가서 다니 튀었나? 아 이러면 팀이 이기죠 에이 나이스 이런 거 나이스 샷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쉽게 졌네요. 4대4인데 올라가기. 손 한번. 아우 시끄러. 아 진짜 제발 서든 어택 이런 거 좀 만들지 말고. 그때 서든 투나 만들지 말고 그냥 서든 원이나 핵 같은 거 잡아내고 운영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망김이 안 됐을 텐데. 참 아쉽네요. 용병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보 지금은 에보 한번 해볼게요. 어우 잘하시네. 어 근데 왜 라벨 들었지? 아이고. 인사하기 참 힘드네요. 아이고 있을지. 상대가 올스나다 그러면 윗복 조심해야 돼. 윗복. 그래서 제가 처음엔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와우. 어, 죄송해요. 집중 좀. 이렇게 칭찬드리면 자신감 올라가죠. 분명 윗복 한번.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거 자르면 되지. 나이스. 혼자 하셨네. 아이고 제가 봤을 때 머리 윗복
죽을 뻔했다. 아, 이걸 왜 못 죽이지? 자주 봐줘야 돼요. 상대가 라플을 바꾸면 개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숏으로 간 거였어요. 어, 뭐야? 왜 쓰나요? 없어졌다. 와, 둘 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네요.
나이스 나이스. 하니까 윗복 한번 날려주면 이게 은근 신경 쓰이거든요. 오 성승호 성승호 성승호.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아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웃겨요. 아 윗복 왜 이렇게 못 날리지. 아니 근데 저 사람 진짜 정확히 여기 3방만 재고 있었네. 아니 이 사람 반응이 왜 이렇게 좋아? 아이고 센스가 좋으시네. 뭐야 이 사람 스나도 잘해. 아 스나의 대 잡스라는 사람 타이밍 굉장히 잘 뺐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스나일 때 약간
항상 한쪽엔 벽이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것 얘들 이런 걸 짤 때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아 왜 반응을 못했지? 너무 뻔했는데. 오늘은 편집할 구간이 많네요. 이러면 편집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안의적인 건 너무 좋죠. 빠졌나? 왜 안 나오지? 나른나른하네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서든 한 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게임 안 이랬는데. 살았다쓰면 아무래도 블루가 좀 더 유리하니까. 근데 이런 판이 전판보단 훨씬 재밌지 않나요? 전판같이 너무 한 명이 잘해버리면 유도하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사람이. 아 근데 우리 팀 잘한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저는 지금 아니라는 사람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서든을 재미있게 하고 싶다. 제가 서든이 재미있었을 때가 딱 인생에서 두 번 있는데 여자친구랑 한때 PC방에서 이 서든어택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게 했는데. 요즘 뭐 시국도 시국이고 아니 왜 두 마리가 있어? 너무 빨랐다.
고생하니까.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반샷이 많이 뜨지? 사실 반샷 뜨라고 저기 점프하는 거긴 한데 롭샷.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하면 바로 저는 이런 긴장감을 좋아합니다. 나이스. 아니 잡으면 끝났죠. 끝난 게 아니네. 진 거야. 와, 아니가 진짜 개 잘했네. 이렇게 한번 서든 ASMR 한번 해봤는데 지금 찍으면서도 이게 영상에 올릴 수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약간 옛날 생각도 하면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